놀맨 빈센 페리라는 분이 홍콩에 여행을 가서 한 거리를 걷다가 그 태투샵을 지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태투샵을 지나가다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면서 그 중에 한 디자인이 있었는데 보니까 Born Loser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 디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Born Loser, 패배자로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그걸 계속 보다가 유심히 보고 궁금해가지고 태투샵에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여쭤봤다고 합니다. 이 태투를 어떤 사람이 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많은 사람이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들어와서 그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맨 빈센 페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기에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태투를 요구하십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영어는 잘 못하지만 broken English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before tattoo on body, tattoo on mind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문신을 몸에 새기기 전에 먼저 그 문신을 머리에다 새겼기 때문에 그 몸에다 새겼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패배자다 하고 계속 반복한 그 말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패배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그분과 더불어 나가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38년 동안 병을 앓던 자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는 가장 큰 대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고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무엇을 해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패배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에게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붙들림에 이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지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두 배의 축복 아니면 두 배의 평화 아니면 평화가 있는 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디프레스한 삶을 삽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그냥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와서 우리는 결국은 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자신을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포기한 상태에서 항상 불안한 겁니다.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두 배의 평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안한 그런 마음, 좌절되는 그런 마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 혼동스러운 이런 마음, 주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 다시 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입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배되어가로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간절하게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여기서 보니까 베데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한 연못입니다. 뜻은 하느님의 위로하심, 하느님의 긍휼하심, 긍휼의 집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가게 되면 긍휼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인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는요, 우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물 자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 끌려가고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됐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본인들이 생각했던 성전,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신다 이 개념이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성전에 나왔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인생에 시달리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게 되고 소망이 없고 주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여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근데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갈망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 찾고 계세요. 그리고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로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육신적으로 고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육신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deprived 된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멸시당한 사람들, 저주받는 사람들,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은 병든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여러분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계속 패배하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능력이 있어요. 단지 내 자신이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찾아갔다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서 보니까 움직인다, stir up 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잠잠한 호수를 그 천사가 만지게 되면은 이게 물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몸이 감당할 수 없도록 흔들고 자기 자신 학대해도 그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움직인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잠잠한 곳에 천사가 와서 만졌더니 엄청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움직이고 난 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답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들어가서 치유받고 있는 걸 항상 보는데 본인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직접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이 없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패배자로 그냥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승리와 성공하는 자로 주님께서는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병에 걸렸다라는 단어는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기 원했는데도 뭔가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 우리가 한번 패배하게 되면요, 무슨 병이 들어옵니까? 패배자의 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중독되면요, 무슨 병이 들어옵니까? 중독되는 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하려고 해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 말씀 보니까 천사가 와서 이 물을 움직일 때마다 병든 자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설적인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병 걸리면 여기 가서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내가 날 수 있다.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요, 그게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역사적인 면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 치유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연못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외로움도, 괴로움도, 어떤 좌절함도, 패배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만남의 장소에서 그분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들을 타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관심을 갖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이 사람은 똑같은 병을 앓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잃어요. 그게 우리 심리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5절에 38년 동안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에 한국에서 인천 앞바다에 살았습니다.
인천 앞바다에는 그 염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는 곳이 어디냐면 염전이었습니다. 놀다가 그 근처에서 염전 옆에서 근처에 놀다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염전 안에 툭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아마 저희 어머님이 이길 때 6살서부터 저한테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염전에 제 이제 들어갔었을 때 제 귀가 인펙션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렸었을 때에 그 인펙션 때문에 고생하고 미국에 와서 수술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했었을 때 이해할 때 여러분 제가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제가 지금 정말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미워서도 아니고 어떨 때 얘기하면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도요 제가 다른 데 볼 수도 있어요. 6살 때 지금 제가 48살입니다. 42년 동안 제가 지금 이걸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날 때가 안 납니다. 수술 두 번 했는데 안 나는데 이거 손을 들고 하는 게 기적을 달라고 해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볼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그 눈병 때문에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 아,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근데 항상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 얘기 저 얘기 들어요. 우리 집사람도 때로는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인을 무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불렀는데 대답 안 하냐고, 날 무시하는 거냐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제가 low self-esteem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 이제 허리 수술했습니다. 종합병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허리 수술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 열심히 뛸 때 저는 그게 부러워요. 거기에 또 low self-esteem이 나타납니다. 이거 갖다가 여러분 chronic problem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희망과 소망이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 나의 자신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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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7절 이렇게 얘기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가 나를 실망시킬 때에 희망과 소망이 없어집니다. 본인이 먼저 가려고 하는데 항상 누군가 앞서가. 움직이면 또 누가 들어가. 찬스를 놓치는 겁니다. 찬스를 계속 놓치게 되면 또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또 로스 오브 에스팀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보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용기가 안 생겨. 누구한테 다가가기 원하는데 그 사람한테 죄를 진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양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용기가 안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 죄책감.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지금 이 사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이런 특별하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방 가기 원하면요, 신방 오기 원치 않으세요. 왜? 다른 집에 가보니까 내가 내놓은 게 없거든요. 열등감.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려고 해도 찬스가 안 주어져. 열심감, 열등감. 어떤 사람은 한 시간 만에 내가 이틀 동안 하는 그 양의 분량 만들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부탁하면은 다른 사람은 한 시간 만에 하는데 내가 이틀 동안 해야 되는 딱 못해요. 왜? 가서 저기 하면은 low self-esteem.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간절하게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나시고 그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low self-esteem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하나님 이제 일어서기 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과 소망을 주세요. 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남들처럼 저도 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남들처럼 저도 성공하기 원합니다. 남들처럼 저도 부를 누리기 원합니다. 남들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소문을 내미세요.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38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에게 치유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낫고자 하는 단어는요, 원상태로 돌아가기 원하느냐, 너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원하느냐, 너의 몸이 하나가 되기 원하느냐,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홍, 완벽하게 되기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전하세요. 어떻게 도전하냐? 너의 지금 어려움을 알고 있느냐? 너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도전하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알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 옆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왜 기도하는지 알기 원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를 스스로가 알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었을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해서 낫길 원합니다 했었을 때에 자녀가 왜 그 병이 났는지 너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도전하신 겁니다. 우리 유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끄집어내기 원하세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던 것은 이 사람 스스로가 지금 38년 동안 왜 그 병을 앓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알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느님은 도전하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치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서 사람들부터 멸시를 당하고 저주당하고 저주받은 자요. 그 나이에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느냐? 엘리사벳처럼 희망과 소망이 없는 여인들,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너의 문제를 너가 아느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여러분 38시 38년 동안 계속 누워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것, 성경에는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 일어나서 그냥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38년 동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제가 38년 동안 제가 누워있었다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42년 동안 이 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나한테 너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뭘 할지 아십니까? 내가 과연 들리나? 의심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와요. 과연 그게 왜? 38년 동안 장기적으로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이 사람에게는요, 일어나는 것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왜?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38년 동안 뭔가를 그가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풀어놨는데 과연, 우리 갓난아이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돌다가 나중에는 이제 손다리로 이렇게 일어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지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서서 걸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분에게는 너가 일어나라 했었을 때 낯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시키십니다. 일어나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나니라. 아마 거기에 있었던 병자들도 이 사람을 봤었을 때에 신기했을 거예요. 38년 동안 그냥 누워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돗자리를 들고서 걸어갔다는 것 자체 아마 참 신기했었을 거예요. 일리자벳 타그라는 Pacific College of Medicine,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의대인데, 그가 에이스 환자 병자 20명을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20명 중에서 반은 기도해주고 반은 기도 안 하고, 그 기도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이제 그가 기도에 대한 그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분이 10명을 데리고 기도하고 10명은 기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10명에 있어서 10명은 기도했는데 10명이 그 기도한 사람들은 살고 있었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면에 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기도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봤었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그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에이스 환자 20명을 데려놓고서는 기도에 대한 10명, 그리고 10명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한 10명은 다 살아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독한 상태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뭘 가르쳐주냐면은, 우리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다는 것 자체로 봤었을 때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쓰러질 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조차도 무능력해진 그런 존재라고 했었을 때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난 패배자가 되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주님을 붙들고 도전하겠다고 내가 시도한다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낫길 원하느냐? 그러면은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능력하다고 계속 느끼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터치해 주세요. 힐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 스스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닙니다. 너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림이 필요하지만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너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잠시나마 내의 그 과거로 인하여서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패배하셨다면은 실패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걸로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랄리 갔다 왔어요. 그리고 재직세면을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하는 재직세면을 다른 교회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근데 제가 갔더니 거기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 한 번 오신 적 없었습니까? 예, 왔었습니다. 언제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식에 제가 갔었거든요. 대표 기도하러.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왜 그 표현을 좀 잘하세요. 목사님 왜 얼굴 모양이 그러세요? 그때와는 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못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심장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간증했어요.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심장 수술을 하고 난 후에 20년 사역하고 앞으로 20년 사역이 남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심장 수술했는데 여기까지 부른 게 너무 죄송하다고 성도들이 재직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 온 게 기쁩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들지만 왔어요. 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집에 있었다면 편하죠. 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내가 발견을 못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포기한다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를 겁니다. 근데 힘들고 피곤할 때 그때도 여러분 뭔가를 도전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뭘 증명해 주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여기까지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느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어디까지 내가 그것을 통과하고 능가할 수 있을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느님은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너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체면 걸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도록. 너는 그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치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터치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가 보기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낫게 하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언제 치유했냐면요, 안식일에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벳. 왜냐하면 7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 세벳에 이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그 뭡니까? 일을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그 돗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 은혜와 기적이 어디서부터 그것이 언제 그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변에 비판하는 사람들 인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옆에서 여러 가지 잡음을 주게 되면은 힘든과 어려움과 고통을 계속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본인이 누가 자기를 치유했는지 몰랐지만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당신이 바로 예수군요. 그래서 자기를 치유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가서 이제 다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가 있는데 무슨 진리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항상 은혜를 입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만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세상으로 인해서 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걸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항상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움직이신 분이라는 것,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만남의 장소 바로 여기 나와서 계속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희망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냥 패배 때문에 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돌아서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세상은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뺏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여러분 놔줘서는 안 돼요.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가, 바로 17절과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느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느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얘기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좌절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 쓰러지게 해서 또 일어서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24시간 주목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여러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24시간 우리와 따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는 것. 그리고 나를 승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와 24시간이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느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느님과 뭐라고요? 이고 드가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사모하세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었을 때에 뭘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현재 갖고 있는 것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의 능력이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을 보니까 판다가 새끼 판다를 낳는 것을 특집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원래 새끼 판다가 나기 전에는 그 엄마 판다는요 아주 바이올런트한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했었을 때에 어느 누가 하게 되면요 그냥 그 순간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상상은 여러분들이 해도 좋습니다.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인정사정 없이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가 만약에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새끼를 낳게 되면요 새끼가 처음에 나면요 요 정도 된대요. 그 큰 판다가. 근데 요만한 새끼를 28일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커버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28일 동안 그냥 자기가 그대로 그 새끼 곰에 그 판다를 덮쳐서 28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그러면서 그 보호함 안에서 그 판다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28일이 지나게 되면은 대충 판다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이즈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28일까지 그 아기가 그 위험한 그 스테이지로 넘어가기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이 이 판다의 어미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때까지. 근데 하느님은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 항상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를 덮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호하심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터치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생 타령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패배했다고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젠 다시 일었을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었을 때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가 됐습니다. 2012년도는 패배로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며 주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일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무슨 일로 여러분들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기 원하십니까? 이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터치를 여러분들 통하여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2012년도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주님을 연합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